자, 회원이 F의 3입니다. 오늘 좀긴 거죠. 전체 문장. 그래서 책 읽기인데요. 책 제목은 My house. My House. My house. 오케이, 자기 집 소개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는 내 방이야. 방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하겠네. 뭐 옆에 뭐가 있고, 뭐 뒤에 뭐가 있고, 뭐 밑에 뭐가 있어. 이런 얘기 하겠네.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Okay. 그래서 the living room은 뜻이 그 거실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인데 in 붙여서 in the living room은 무엇이 아니고 질문이 바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네요. 이런 일을 하는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씨라고 합니다. 앞제비씨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뭐 안에, 뭐뭐 소개할 때는 in을 써요. 그러니까 K, C의 뜻은 보다란 뜻이니까 하다 쓰니까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to가 숨어 있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어. 그래서 너는 본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You see. 그렇죠, you see였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보니라고 물음표 붙이고 싶으니까 여기 있던 to를 Do you 만들면 무슨 말이 된다는 거는 이미 배웠습니다. Okay.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그렇죠. room. 어디에서? In the living room에서. 거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그렇죠. room? What에 대한 대답. 이렇게 길어봤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다음 나는 본다를 너는 보니로 바꿔주면 되니까. Do you see?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There's a picture on the wall. There is a picture on the wall. 오케이. 그래서 대여는 1번 뜻과 2번 뜻이 있다 했죠. 그렇죠? 무슨 뜻도 있고. 그것.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I go there. I go there. 누가다? 내가 간다. There의 뜻은? There의 뜻은? 거기에, 거기로. 그래서 대여의 첫 번째 뜻은? 거기에, 거기로. 두 번째 뜻은? 아무 뜻 아무 뜻 없어. 없고, 대신, 뒤에 비동사가 나오는데,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그렇죠. 이다와 있다 중에서 이렇게 there is 이렇게 쓰이면 무조건 있다. 이다겠지. 있다겠지. 이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is가 선택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누가다를 찾아보면 누가 그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림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Picture. 라고 하는데, a picture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s죠. 그러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는 is를 써야 되고, there is 하면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말이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 나왔네요. The wall은 그 벽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인데, on the wall 하니까 이런 뜻이 되었고, 그러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고, 얘가 바로 뭐다? 앞제비씨인데, 뭐뭐 안에 할 때는 뭘 썼는데, In 뭐뭐 위에 할 때는 On 오늘 써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그렇죠. There is a lamp beside the sofa. 오케이. 그래서 beside 또 무슨 시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앞제비시죠. 그러니까 무엇 소파? 어디 소파 옆에? 됐습니까? A lamp.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때 is를 써야 되고 there의 뜻은 몇 번째 뜻이다?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합쳐서 있다. 아무 뜻도 없고 there 자체는 is의 뜻이 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주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쭉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the sink. And the sink.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Oka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There is a vase on the table. There is a refrigerator beside the sink. 어디에? Beside the sink.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What do you see in the bathroom? 뭐뭐 안에니까 이번에 앞접이 있었고. I see a mirror. That's a sink and the toilet. And the toilet. Bathroom. Okay.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거울은 벽 위에 붙어 있죠. 그래서 앞에 몇 시 on 썼고요.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어디에? Beside the sink. There is a toilet beside the sink.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What do you see?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The closet. 뭐야? 응? 응. 잠깐만. 여기 있어, 여기. 박자 비교해. Okay. 아, 다 쳤구나. 오케이, 오케이.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열심히 했는 거 알겠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네.